최근에 게임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넥센에서 다시 한번 더 신작이 발간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현지 시각으로는 어제 OPEC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취소가 되면서 또 한번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기존의 감산 계획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의견에 현재 아랍에미레이트가 반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영향을 줄 만한 해외 이슈들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이슈 안고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 띄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지점 윤여민 지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강한 흐름 보였고 코스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좀 보합 정도로 좀 마감하지 않을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합으로 시장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고점에 대한 숨고르기 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이제 3290선을 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역사적 이제 최고치가 좀 계속 경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1047포인트까지 좀 갔다 왔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미국 국민의 시장이다 보니까 지난주를 보게 되면 좀 유의미한 통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6월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치, 그다음에 이제 5월 대비 좀 수준을 뛰어넘는 85만 명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5.9%로 이제 5월 대비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좀 전환을 좀 잘할 정도가 아니라는 게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감소되었고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달러 약세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천억 이상 좀 선물 순매수하면서 베이시스가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금융 투자가 현물 순매수를 이어지면서 좀 지난주에 좀 많이 거론됐던 외국인 기관 수급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위안화 절하고 시에 좀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승 기조에서 약간 부담되는 요인 하나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일본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다시 증가할 모습에 따라서 좀 투자 위험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상당히 큰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변동성에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성은 좀 위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3,300을 좀 안착하기 위한 좀 진통 과정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숨고르기 국면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최근에는 변동성 장세가 없어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좀 흐름이 무난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좀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거기에 코로나까지 함께 또 고점 부담에 대한 변동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지수를 억눌렀던 좀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보였던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7월 7일과 7월 8일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7월 7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자 2사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한 10조 후반대, 그냥 8조 초반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 상당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11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 8조 5천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전망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11조 원대를 좀 상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 이제 주가 정상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 좀 높아졌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실적의 신뢰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일에
6월 FOMC 의사로 공개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의원들의 좀 견해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는 뭐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좀 중요한 일정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3,300선 안착을 위한 좀 과정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라든지 뭐 이제 한국 경기 뭐 산업 현황 그다음 또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펀디멘탈을 좀 더욱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